안녕하세요. 예, 아유, 무더운데, 요새. 예, 장마 끝나고는 이제 폭염이 오네요.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자, 2018 한국 예술 문화 명인. 네, 7월 11일 오후에 한국 예총 예술인 센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2018 한국 예술 문화 명인 인증전 및 특별 초대전 개막 행사가 열렸죠. 네. 이날은 이제 한국 예총 하철경 회장과 네. 황희철 사무총장, 네. 김명화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이제 초대 작가, 그리고 양천구 황희 국회의원, 한국미술협회 이범원 이사장, 한국음악협회 이철구 이사장,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이칠용 회장, 한국미술아카데미협회 박예수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축하 기빈들이 참석했더라고요. 아니, 우리 그 기자님께서 여기는 공인으로 아, 참가하셨네. 그렇죠. 또 예. 이날은 또 당연히 저도 공인으로 또 소개가 됐죠. 아, 공인, 아, 멋진 자리였네요. 예. 자, 그럼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날은 이제 전시가 70여 명의 이제 문화 명인이 네. 참여해서 화예, 규방공예, 도예 등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는데요. 네. 또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심사를 받은 32명의 후보도 같이 참가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는 이 작품 중심으로도 이제 스케치를 하셨을 거고. 작가도 또 개인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훌륭한. 근데 또 이날은 공인으로 가시면서 또 기자로도 이제 우리 자료를 남기고. 최윤영 차장과 같이 가서 아.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이날은 담당했고요. 아주 뜻깊은 자리였네요. 아, 예. 이철용 기자님도 그렇고, 또 유채 이제 기자님도 그렇고. 그 축하 무대도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도 아주 볼만했습니다. 예, 하여튼, 자, 또 그러네요. 2018 제1회 한중일 국제 57 교류전. 네, 이 부분도 이제 이칠룡 기자께서 다녀오셨는데요. 네. 그 인사동에 이제 동덕아트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네. 7월 4일에 제1회 한중일 국제 57 교류전 개막식이 평화를 말하고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죠. 아니, 중국, 일본, 우리가 다 57이 한 문화로 연결됐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 원래 유대가 깊었죠. 그래서 이제 그 민족미술인협회 이종원 회장은 네. 예술로 선포하는 동아시아 평화 선언문이 되고자 한다고 의미를 밝혔고요. 손혜원 의원께서는 축사에서 우리 나전칠기도 전통의 나전칠기로 머물지 않고 당대의 나전칠기로 발전해야 한다고 곧고 창신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예, 우리 손 의원님 빛나시네요. 말씀도 이런 어떤 수사가 아니라 그럼요. 깊이 뿌리부터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미리 잡아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평화를 말하고 만들다라는 이 제목이 참 가슴에 화가 닿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박병훈 대표와 인터뷰가 점점 재밌어지네요. 해가 거듭될수록 네. 알토란 같이 네. 아주 재밌는 기사가 계속해서 토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아 알루미늄 라재건 대표에 관한 이제 건으로 토크를 이제 진행했는데요. 네. 라재건 대표는 최종 소비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짚어보자면 박병훈 대표의 일련의 그 기사 내용들의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토크를 들어보면은 또 우리 방송이 또 젊어지고 젊어지고, 또 청소년을 위한 네. 이런 건전한 토크가 진행돼서 아주 독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청소년에 대한 그 목표, 그다음에 방송이 체온이다라고 하는 그 우리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박병원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철학과 이렇게 만나고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전망을 해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저널리즘 아니, 아니겠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이 우리 기사의 철학을 만들어내고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또 비전을 제시하고.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거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도 서화진 톡트래블 14탄, 벌써 14탄이네요. 예. 7월 7일에 네. 진행됐죠. 네.
터트리얼 14탄에서는 관광 법률 전면 개편 편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또 그 여름 휴가 리드 타임에 대한 토크가 같이 진행됐었죠. 근데 이때 좀 서하진 대표 열이 올랐습니다. 예, 네, 많이 흥분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참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잘못 판단해서 이제 그런 오판이 나오고 또 행정 오류가 생기고 그렇죠. 근데 열정은 어떻든 우리 정부가 관광 행정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행정 취지의 뜻인데 이제 잘못 가고 있는 게 문제죠. 예. 또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자기들이 보면 이건 수박 겉핥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우리라도 지적을 해야죠. 잘못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 양쪽에 주장이 있는 거고 우리 저 대기자님도 위원장님 해보셨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을 이제 그 인솔하고 그다음에 네.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게 워낙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명의 그 밑에 회원들이 있거나 그 네. 산하에 직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마음에 들게 하기는 10명만 반대해도 못 견딥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매일 그 부분이 데모가 거듭되고 하면은 이제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고쳐나가면 되는데 이제 너무 강하게 나오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속도 조절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요. 예.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뭔가 이 관광 행정에 대해서 법률 뒷받침을 해주고 싶은데 네. 그런데 또 이쪽에서 보면은 또 그 법률에 그 관광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러겠죠. 또 그것도 짚어줘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렇다면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이 지향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은 맞네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우리 서하진 대표가 잘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대로 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대비되는 얘기지만 그 박병훈 대기자님이 하시고 계신 이런 방향성은 철학성이 내재돼 있어요. 이타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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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이렇게 빛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단 말이죠. 숨은 이제 그 공로자들을 네. 자기를 숨기고 활동하는 그런 공로자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발 더 나가볼까요? 이칠룡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제 전통에 대해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그 자기의 목소리를 네. 분명하게 나타내서 잘못된 부분을 꼬집고 또 질타하고 네. 또 언론에 노출해서 분명히 이제 모든 그 명인들 아니면 공예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알리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전통 공예에 대한 문제 이칠룡 기자님 네. 그다음에 네. 우리의 철학 네. 이런 그 벤처 기업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 네. 박병 기자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은 우리 서하진 대표님이 어제 그래서 이제 열이 확 받으십니다. 또 이제 그 조금 더 또 이제 그 부드럽게 네. 사진에 대해서는 아 그렇습니다. 정기복 우리 기자님. 예. 정기복 기자님하고 이제 김한정 대표님 우리 대기자님하고 네. 두 분이 어떻게 전문가니까 제가 볼 땐 상품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제 원래 그 사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워낙에 전문가들이 많고 하다 보니 네. 섣불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자연적인 자연주의자인 그 정기복 우리 기자님과 또 저는 이제 포토샵 일변도에 이제 그런 작품을 많이 만들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화합이 어느 부분에서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좋죠.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좋죠. 그럼요. 독자들이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과 또 아니면은 그 컴퓨터 그래픽화 되는 작품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 두 사람이 만나면 아주 재밌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옥션도 보물찾기도 네. 그 우리 강교장 선생님이나 저 문화정책개발연구원의 박동일은 사실 인문학적 소유가 비슷하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네.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걸 보면 네. 소비자는 무조건 예 대박입니다. 네, 독자들로서는 아주 즐거운 이제 토크가 되겠죠. 예,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자, 서하진 톡에서 이번에 행정 문제로 해서 서하진 대표님이 열이 받은 게 네. 온당한 겁니까? 온당하지 않은 겁니까? 아, 정당한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다만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는
중심 잡고 이제 보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거기서 아, 그분의 그 옳고 그름을 밝히는 그런 토크를 정당하게 보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서 판단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네. 네. 그게 저널리즘의 정신이거든요. 왜곡하거나 의지를 실어서 제 색깔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네. 그 말씀 명쾌하죠. 김 대기자님이 가지고 계신 소양이십니다. 자, 그럼 아트 우리 톱10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제6회 그 명동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가 됐는데요. 네. 그 명동을 문화 1번지로 복원시키고자 시작된 이제 명동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권대하 집행위원장이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올해 6회를 맞았는데요. 이날은 이제 그 하정민 운영위원장과 배우 겸 화가인 윤송아가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참가한 사람은 이제 황동화 대회장, 국제 아트 페스티벌 대회장이고, 네. 권대하 집행위원장, 네. 하정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이제 한국예총의 하철경 회장, 그리고 명동 L7 명동 호텔 이제 홍선미 총 네. 지배인이 이제 여기 그 협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날 그 L7 호텔을 네. 협조를 해서 장소 네. 대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미술계 선후배가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역시 저력은 있네요, 명동이. 아, 그럼요. 그런데 여기도 한번 짚어볼까요? 조금 이렇게 무늬만 명동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명동 살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는데 네. 이제 이 명동의 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정착하기 위해서 권대화 위원장과 하정민 이제 위원장이 둘이 콤비가 돼서 무던한 노력을 해왔죠. 아니. 그래서 저희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그 말을 옆으로 찔렀더니 네. 우리 저 대기자님이 아니다, 어? 권대하가 있고 하정민이 있다. 그분들은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그 미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걸 짚어드린 게 네. 에, 무늬만 명동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입장에서 냉철히 짚을 네, 건 짚고. 그럼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권대하 그 운영위원장을, 집행위원장을 좀 이제 싫어한 부분도 있었는데. 네. 저기 자기 아집이 좀 있고 그래서 했는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아주 결단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더라고요. 아,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독자들이 보고 싶은 목소리가 사실 거기 지금 대기자님 말씀하신 네. 그 내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높이 평가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하정민 우리 운영위원장도 열심히 뛰시고. 아주 열심히 하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지켜보고요. 네, 네. 손혜원 의원처럼 너무 훌륭한 분은 우리가 네. 박수 쳐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권대하 하정민한테 박수 한번 치고. 아, 그렇죠. 예,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네. 우리가 힘을 받고. 자, 두 번째 한국예총. 네. 한국예술문화명인 전통복식 패션쇼가 있었네요. 그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전 및 특별 초대전 개막 행사가 있었죠. 네. 그 이날은 전통복식 패션쇼가 이어졌는데요. 네. 그 축하 행사에 아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예, 저도 그 어제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준비가 참 좋았더라고요. 네네. 그 내용도 다양하고 우리 공중 패션쇼를 더불어서 네. 우리 한복에 네. 대한 이제 우리 공중 한복 쇼를 했는데 네. 아주 볼만했습니다. 아, 이게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기록을 잘 남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뉴스로 보도해 나갔으니 아주 많은 분들이 봤죠. 네. 그래서 랭킹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예총 하철경 회장님이 의외로 전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 하 회장님은 네. 지금 이제 다시 재선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도 많은 노력을 했죠. 한국예총을 위해서 본인의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지금도 전력 투구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총 일에 이렇게 전통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명인들에 대해서는 또 그
황희철 사무총장이 그 모든 네. 부분을 이제 그분이 안살림을 다 하고 있는데 명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황희철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하철경 회장이 우회해서 끌고 간다면 생활 살림을 그분이 맡아서 명인들 관리를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저 김현장 대기자님 보실 때는 그렇게 행정에 이게 이렇게 브레인이 관해 존재하시네요. 아 그럼요. 예, 이렇게 멋진 곳에 계속 그 하철경 회장이 거명된다는 건. 그럼요. 그분은 자기 노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철학이 네. 있고요. 네. 아니, 그림도 제가 이렇게 보고, 아, 이거 네. 참 아까운 콘텐츠다. 네, 네. 멋진 네. 콘텐츠인데, 우리 아트 코리아 방송이 참 보물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자, 구구단 세미나, 나영, 세정, 미나, 3인 3색의 흥견 세미나 무대가 3에서 8위까지 싹 네. 쓸어버렸네요. 네. 이영선 기자가 네. 항상 이제 항상 연예 기사를 싣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원래도 인기가 있지만 이제 이 구구단 세미나 및 이제 그 쇼케이스가 열렸어요. 네. 거기에 이제 각 그 거기에 참가한 구구단 멤버들을 사진 촬영해서 올린 게 아마 인기가 많이 아니 그리고 뭐 저는 자랑합니다. 워낙 그림이 좋아요, 우리께 필름 네, 감도도 네, 좋고. 네, 네. 그 사진 실력이 테크닉이 좋죠. 예. 네. 이거 우리 계속 이분한테 박수 한번 안 쳐줬는데 박수 한번 쳐주죠. 예. 네. 아니 기자님이 격려해 주셔야 네. 네. 따라오지 않겠어요. 네. 네. 자, 9위에 하정민앤 스페셜 아트전이 있었네요. 그 제 6회 명동 국제 아트 페스티벌과 더불어서 네. 그 5층에서 이제 솔비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의 네. 이제 스페셜 아트전이 열렸는데요. 네. 아, 이날 이제 하정민 그 운영위원장도 네. 그 세븐 3층에서 진행되는 행사 외에 네. 5층에서 본인의 이제 그 스페셜 아트전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하정민 그 저 작가가 끼가 있어요. 그럼요. 예, 끼가 순발력도 있고 네, 순발력도 있고. 네. 또 승부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 잠룡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1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작년 12월에는 중국에서 한국 미술의 기업 합작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도 열었고요. 네. 또 올해는 여름에 그 중국 산동성 제남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네. 또 그 좀 스마트한 작가다 이렇게 봐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국제 교류 감각도 좋고 아, 감각이 좋습니다. 네.